장 막판 스퍼트 올려보겠습니다. 최종 공략 막판 스퍼트 그레이크 투자 클럽 최영동 팀장 화상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명절 잘 보내셨죠? 예, 새해 복 많으십시오. 네, 오늘도 AS 두 종목하고 갈 거예요. 수익률이 참 좋아서. 먼저 1월 10일에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던 CJ E&M 한 6.9% 정도 수익권이고요. 1월 28일에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거래일수로 따지어 보니까 5거래일 만에 24%의 수익을 또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. 이 종목들 AS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도 한 종목 소개해 주시죠. 예, 그렇습니다. CJ&M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뭐 오늘자의 4%대에 대한 상승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연휴 기간 동안에 동사가 배급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드디어 이제 1,000만을 넘어섰습니다. 뭐 그에 따라서 수혜주로 부각이 이루어지면서요. 빠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실렸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 부분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모멘텀으로 보시게 되면 뭐 동사가 배급을 한 극한 직업에 대한 1,000만 상승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순환매 관점에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, 특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&M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서부터는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예측을 해보셔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동안의 동사가 상당 부분 좀 힘겹게 진행이 됐었습니다. 뭐 이렇다 상승 흐름들이 없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대한 4%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그 동안의 하락 추세를 좀 돌파시키는 돌파 갭 자체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수익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뭐 201선 부근이라고 하시면 23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BH라는 종목입니다. 뭐 단기간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8%대에 대한 급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. 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자체가 뭐 상승하기 이전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120일선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OLED 쪽이라든지 그리고 폴더블 쪽에 대한 순환매 관점에서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출시 전까지 삼성전자 쪽에서 폴더블폰에 대한 상용화가 출시 전까지 는 상당 부분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.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이앤 홀딩에 대한 흐름들 한번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뭐 여전히 좋은 흐름들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 부분 순환매 관점 그리고 종목군들, 섹터군들에 대한 변화들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수익률에 있어서는 다소 좀 고파질 수밖에 없는 배가 고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니까요. 뭐 이 종목들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.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마찬가지로 BH라는 종목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폴더블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막판 공략주로 말씀 좀 드릴 종목은 SKC 코오롱 PI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오늘 움직임들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뭐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었고요. 그와 더불어서 201선, 120선을 강하게 돌파시키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직접적인 폴더블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SKC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장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.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동사 같은 경우는 코오롱 PI 지금 글로벌 PI 필름이겠죠. 예, 필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투자 포인트 포커스를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규 라인의 가동이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19년도 올해 1분기죠. 올해 1분기에 연 3,900톤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가동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폴더블폰에 대한 뭐 시장 점유율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전체적인 큰 틀인 것 같습니다. 이제 2월 말 그리고 3월 초가 되게 되면은 폴더블폰에 대한 상용화 부분들 그리고 시판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.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받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동안에 침체되어 있던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
접하게 되면은 지금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. 2019년도 초반대에 기록을 해줬던 29,000원대, 쉽게 말씀해서 그 직전에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중바닥형에 대한 완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5일선과 20일선 안착된 이후에 N자형 파동,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동사가 가지고 있는 PI 필름에 대한 수요 자체는 폴더블에 대한 확장과 더불어서 큰 폭에 대한 상승 흐름들, 기대감들이 추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시게 되면은요, 일단은 1차적으로 이평 자체를 무시를 하고 매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그에 따라서 한 200일선이 자리 잡고 있는 42,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. 손절 라인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N자형 파동의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33,0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SKC 코오롱 PI, PI 필름 그리고 폴더블폰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들로 인해서 지금 매수하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SKC 코오롱 PI 말씀드리니까요. 남은 1시간 동안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. 오늘도 그래.